안녕하세요. 톡 어바웃 아트 토커 김찬용입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저희 개편하고 첫 게스트 촬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박수로 시작하시죠. 환영합니다. 저희 오늘 특별한 게스트로 아치앤트래블의 대표이자 또 여행 기획자이시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신 강정모 대표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.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현재 예술여행기획자 활동하고 있으면서 아츠앤트래블이라고 하는 네, 유튜브와 그리고 여행사 같이 운영하고 있는 네, 강정모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뭐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야겠지만 지금 아츠앤트래블에서 대표 상품처럼 운영하고 계신 여행 프로그램 좀 같이 먼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같은데. 오늘 완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행 기획자 전문가와 또 전시 해설가라는 그 전문가가 같이 이 예술 애호가분들, 미술을 특히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모시고 가는 또 여행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술관이 많은 또 서양 미술 쪽으로 많이 유명한 그런 지역들 많이 찾아다니고 있어서 런던 예술기행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프로방스 이런 서유럽권을 주로 많이 가고 있고 도쿄 서양 미술기행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. 그럼 가보신 공간도 너무 많으신 거잖아요. 많죠. 그중 사실 뭐 하나만 뽑으라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저도 늘 이렇게 주소 들으면 맨날 조금씩 바뀌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미술관 뭔지 혹시?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 아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미술관보다는 가장 뭐 사랑하는 사람과 가고 싶은 그런 미술관? 가족과 그렇지. 가고 싶은 미술관? 저희 감성하고 안 맞게 그러면 이제 뭐 되게 동시대적이고 되게 현대적인 것보다는 저는 자연 경관도 그러니까 아름답게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미술관들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찬영님과 항상 자주 가고 있는 암스테르담이랑 한 시간 떨어져 있는 크랄러 밀러 미술관. 아 너무 좋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빈센트 반 고의 작품이 뭐 수백 점이 있고 그리고 숲 속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미술관 가면 좀 힐링을 기대하지 않나요? 네, 마음의 그렇죠. 위안이나 이런 것들. 아무래도. 네, 그런 장소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. 크랄러 밀러 미술관을 항상 많은 분들한테 그 제안을 해드리죠.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누가 인터뷰나 이렇게 물어보면 덕분에 그 가보게 된 크랄러 밀러 미술관의 조각공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. 조각공원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너무 좋아서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러니까 답사 때문에 같이 갔다 왔었던 독일 쪽 미술관들도 그렇죠. 네. 생각보다 너무 좋은 데가 많아서 네, 너무 멋있었죠. 독일도 가보신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. 네. 개인적으로 혹시 나가게 되셨을 때 그냥 미술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대중적인 도시, 좀 유명 관광 도시에서 이런 미술관 가면 괜찮다고 뭐 파리든 뭐 아니면 런던이든 추천해 주실 만한 공간도 네. 한두 개 좀 꼽아주실 수 있죠. 있을까요? 이제 네, 특히 토크바웃 구독자분들이라면 제 생각에 미술을 좀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느 정도 예술 애호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런던에 갔을 때 테이트 모던과 같은 곳 네, 이런 곳은 뭐 미술을 안 좋아해도 너무 재미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독일도 예술 여행하기 너무 좋은 장소였었죠. 직접 보고 왔으니까 서로가 네, 그중에서 이제 뮌헨 쪽 뮌헨에 이제 알테피나 코테크라고 하는 그 미술관이 저는 너무 좀 인상적이었었고 그렇게 대도시에서 그런 장소들 가볼 만한 미술관들을 꼽아드린다면 그렇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로마에 가시면 보르게스 미술관 바로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미술관이니까 그런 장소고 뭐 인상주의 보고 싶으면 오르시오 미술관 가시고 르네상스 컬렉션 보고 싶으시면 피렌체 가시고 이런 미술관들은 그 지역도 여행 가셨을 때 꼭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. 네. 개인적으로 갈 때 이제 미술 낯설 분들은 막 이거 공부하고 가야 돼? 막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. 네. 직접 돌아다니고 많이 보시는 입장에서 네. 여행 가서 미술관 갈 때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그냥 가볍게 방문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역시도 공부를 좀 하고 가는 편입니다. 미술관 갈 때 그 해에 이제 어떤 전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꼼꼼하게 캐치를 하고 이제
다니는 편이죠. 그래서 뭐 런던에 갔는데 뭐 데이비드 호킨 전 씨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모르고 가셔서 놓치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깝지 않나. 그래서 그런 전시 스케줄이라든지 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. 사실 이게 제 입에 방점으로 시작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늘 약간 루브르 가서 모나리자 볼 때 아 난 솔직히 좀 시끄럽고 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실망스러웠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또 PD님, 에디터님께서 아, 그 유럽 미술관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? 뭐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될까? 하고 좀 의견을 내주셔서 일단 국가마다 미술관 분위기가 분명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으니까 뭐 유럽도 유럽마다 그 분위기 차이가 있으니 그 유럽 각 국가별 미술관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우선 런던 같은 데 가면 런던은 되게 좀 젊은 느낌? 네, 되게 힙한 느낌이 나지 않나. 우리 뭐 특히 그런 장소를 테이트 모던과 같은 미술관에서도 느낄 수 있고, 그리고 런던에 있는 특별 전시라든지, 또 우리, 그때 우리 다녀왔었던 데미안 호스트가 운영하는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같은데, 근데 가시면 유럽이 좀 고풍스러운 그런 우아한 느낌의 미술관들이 많은데 반해서, 좀 런던은 되게 힙하고 네, 그리고 이제 젊은 영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장소라고 떠오르고요. 프랑스 같은 곳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루브르 미술관 가면 웅장하잖아요. 굉장히 크고 근데 그 안에서 아, 정말 좀 압도적인 느낌도 좀 많이 받지만 사람들이 또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예, 많이 합니다. 물론 이제 뽕피도 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도 덜하고 네, 좀 괜찮은 편이지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뭐 프로방스 남프랑스 같은 데 가시면은 아무래도 자연과 함께 같이 힐링할 수 있는 네, 그런 좀 편안한 느낌의 작은 미술관들이 남프랑스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역시도 암스테르담 같은 데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처럼 복잡한 것도 있고 하지만 또 크렐러 뮐러 미술관이라든지 또 작은 뭐 헤이그에 가시면 마우리츠 하비스 미술관 같이 좀 작은 장소도 아기자기한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역시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죠. 네, 되게 화려하고 왜냐면 이제 바로크 시대 때 예술 작품들 또는 뭐 르네상스 시대 때 예술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예, 좀 느낌적 느낌의 차이가 있지 않나. 또 그럼 최근에 갔다 오신 독일은 혹시? 아 독일 네 그렇죠. 느낌이 어땠냐면 무거운 느낌도 아니고 되게 진지한 느낌? 예술에 있어서 그런 대하는 자세가 네 대하는 모든 자세가 관람객들부터 시작해서 진짜 확실히 한 차원 위다 얘네들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. 뭐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. 관람객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 독일 갔을 때도 깜짝 놀랐던 게 그 저는 피나코텍 모데른에 갔을 때 막 진짜 10살도 안 된 애기들 모아놓고 그 막 네. 안내해 주시는 분이 막 그냥 막 이거 뭐야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느껴지니 이런 거 막 애기들끼리 대화시키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약간 관람의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전반적인 문화가. 저 옛날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. 저기 스위스의 베른 쪽에 가면 파울클레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애들 어린이들 그 도슨트 하시는 분이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듣고 있는데 미술 작품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애들이 다 귀를 대는 거예요. 파울클레가 좀 음악을 연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관점이나 감상 포인트를 좀 가리키고 있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죠. 여기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는 저희의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거는 직접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신 작품 중에 제일 좀 감동적이고 좋았던 작품 하나 그리고 예상외로 좀 실망스러웠던 혹은 힘들었던 작가나 작품 하나 이렇게 혹시 뽑아주신다면 네 감동했었던 작품은 사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이제 스포르체스코 성이라는 곳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유작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좋았습니다. 네. 왜 그 작품이 혹시 미켈란젤로의 그런 과거의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완벽이라는 것을 되게 추구했었는데 이 말년에 미켈란젤로가 어떤 심정의 그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약간 좀 논피니토라고 하거든요. 의도된 위완성의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남겨지던 시기가 있어요. 네, 그러면서 이제 완벽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미켈란젤로가 헛된 욕망이다 라고
느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 안에 그런 욕심이나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배제된, 막 깔끔하게 진짜 그 대리석을 막 깎고 막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과정 자체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는 그 작품에서 저도 살면서 느끼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막 뭔가 만들고 구성하고 채우는 것보다 늘 비우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.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품에서 그런 부분을 좀 느낀 그 타이밍이 있었습니다. 실망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예상으로 그렇죠. 이건 좀 너무 좋아하지만 힘들었다 하는 거죠.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실망한 작품은 사실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진 않아요. 근데 진짜 실망했었던 곳은 있습니다. 이건 작품이 아니라서 덴마크 갑자기 또 덴마크로 디스하게 되는데 덴마크에 가면은 그 인어공주 동상 갔다가 그거 보러 갔다 진짜 너무 실망했었고 근데 이제 미술 작품에서 특별히 실망했었던 경험이 굳이 막 안 떠오르는데 근데 진짜 힘들었었던 적이 이번에 우리 같이 갔었을 때 독일에 오스트리아와 독일 여행을 갔는데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까지 넘어오는 동안 그 정말 그 빽빽하게 걸려 있는 수많은 루벤스의 작품들 루벤스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우리 차영도 스트님이 계속 옆에서 감상하시면서 야 역시 대가는 다르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라고 이제 어떤 그림의 이 표현에 대해서 역시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막 하셨긴 했지만 그냥 우선 그림이 되게 압도적으로 크잖아요. 그렇죠, 근데 그런 작품들이 계속 또 이분이 또 벨기에 쪽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많았죠.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까지 막 연계되면서 작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루벤스에 좀 약간 좀 질렸다라는 그렇죠.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. 너무 맛있는 것도 갑자기 많이 먹으면 그렇죠. 또 네.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. 이제 뭐 다시 가면 다시 보게 되면 또 좋겠죠.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봤다. 그렇죠. 네. 뭐 거듭 강조하지만 실망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다.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음이 넘쳐서 좀 힘들었다라는 측면인 거죠. 네, 그렇죠. 제가 사실 기억에 남은 건 크릴러 밀러 미술관 같이 이렇게 근무하러 갔을 때 내부에서 방고 미술 작품 너무 많다 보니까 신나게 안내해 드리고 혼자 이제 대기 시간에 그 조각공원을 산책하다가 만나게 된 작품이 크린 기젠이라는 예술가의 주의를 기울이다 해가지고 멀리서 봤을 땐 약간 마그리트 그림의 현실화 같았거든요. 하늘을 향해서 무한하게 뻗어있는 숲속에 계단이 있었는데 앞에 갔더니 다들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모습에서 뭐지 하고 옆에 봤더니 그냥 올라가는 작품이더라고요.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올라가는 밑에 바로 옆에다가 그 CCTV를 설치해놔가지고 꼭대기 풍경을 보이게끔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안 올라가도 이거로 확인은 가능해 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왠지 자극이 되는? 그래서 제가 일단 너무 멋있네요. 뭔가 가보고 싶어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더니 뒤에 몇 명씩 따라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꼭대기에 딱 한 20분, 25분 걸려서 도달했을 때 중간중간 힘들어서 다들 몇 번씩 쉬면서 도착했는데 누군간 감동했을 것 같거든요. 거기 국립공원이고 장엄하게 평야가 펼쳐져 있다고 워낙 하니까. 멋진 환경이니까.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스위스든 어디든 좀 좋은 풍경은 많은 데가 있다 보니까 그 풍경이 엄청 감동적이진 않았거든요. 근데 약간 허무했던 그 감정이 되게 좋았던 게 열심히 막 인생 살면서 막 쉬었다가 가고 그러다가 도착한 어떤 목적지가 생각보다 허무할 수도 있는데 그 허무함까지 자기가 고생하면서 직접 경험해본 사람하고 그걸 말로만 듣고 저거 해봤자 허무하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영역이잖아요. 맞습니다. 전 우리가 여행 가서 그 보는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가보기 전에는 뭐 아예 직접 루브르 가봤자 뭐 다 별것도 없대 막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 별거 없다는 걸 직접 가서 겪고 말하는 거랑 그냥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건 분명히 다르더라고요. 완전 다르죠. 네, 그런 삶을 담아낸 작품 같아서 그 크린 기젠 작품이 되게 좋았었고요. 그 맥락에서 저한테 실망한 작품 1위는 여전히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전 파리 갈 때마다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오지만 모나리자를 찍는 게 아니라 그 빠글빠글한 사람 뒤에 서가지고 혼자 인상 쓰고 한 장씩 늘 찍어 오는 게 이 환경은 도대체 바뀌지가 않는구나. 근데 그거는 그냥 루브르에 대한 실망 아닐까요? 그러니까 저는 그 현상이 어쨌든 현장 근무자이다 보니까 물론 뭐 천만 명씩 오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온전히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늘 이렇게 무슨 놀이기구처럼 20분 줄 서서 20초 보게 해주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루브르에 가면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감상할 때마다 정말 좀 특별하다라는 걸 저는 느끼긴 하지만
우리가 그래도 미술관에 갈 때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좀 위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 기대하고 가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거기서 밀려나고 사람들 인파해서 밀려서 거의 뭐 제대로 감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있어요. 네. 지금 뭐 각자 하나씩 골랐지만 이미 취향은 나왔죠. 미켈란젤로가 나오고 루벤스가 나왔고 크림 기젠이 나왔고 이제 모나리자 루브르가 네. 나왔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저 이제 그 마지막 질문에 해당해서 네. 이제 예술 여행 떠나기 위해서 이걸 자연스럽게 찾아보거나 우연히 보시게 되는 분들이 뭐 구독자 아니더라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네. 미술을 좋아해서 이런 예술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인사를 전해주신다면. 어떻게 준비해라가 됐든 어떤 마음으로 가라가 됐든 여행 기획자로서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술관은 꼭 가시는 게 좋다. 아,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이나 어떤 공간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좀 자유로운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는 뭐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차르트의 악보를 가지고 재현한 예술이죠. 그리고 또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여행 가서 언제 다 읽고 네, 그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적이나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것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이 딱 시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시대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을 때 사실 예술 여행을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시각 예술인 미술관이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그 나라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술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은 미술관에 꼭 가라. 미술관은 거기 있는 곳은 어디든 네. 그래도 한번 꼭 가봐라. 꼭 가라. 맞습니다. 네. 역시 이게 여행 전문가의 의견입니다. 여러분도 미술관을 좀 많이 가보시고 네. 이 양쪽 채널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.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. 저 인사드리기 전에 그래도 저희 진짜 첫 게스트였기 때문에 첫 게스트 네, 영광입니다. 토크 어바웃 아트 네. 이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간단히 소감이요? 네. 늘 우리 김찬영 도슨트님과 이제 같이 함께 많은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감사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유튜브에까지 불러주셔서 네, 정말 저 역시도 네,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전 이렇게 또 고영주님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늙어가며 오래오래 해먹을 걸 약속을 네. 드리며 앞으로 뭐 같이 있는 모습도 자주 보시게 될 거니까요. 네. 좋은 콘텐츠, 좋은 여행, 좋은 미술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토커바웃 아트의 토커 김찬용이었고요. 지금까지 아츠 앤 트래블의 전설의 레전드, 여행 기획자, 여행계의 슈퍼스타 강정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